이른 아침부터 영란 씨에게 다급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큰일 났어. 네 동생이 사고 쳤어. 주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네 동생이 살인자나들이 생겼어. 교통사 걸렸는데 합의금이 5천이 필요하대. 애미야, 좀 도와줘.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애미야, 너 돈 있잖아. 네 신우가 살인자가 되게 생겼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어머니. 애미야. 어머니, 저 누구세요? 참, 며느리반은 한번 싸늘합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어찌 이리 단칼에 거절하는 걸까요? 제발. 엄마, 일어나. 빨리 가보자. 주란이 어딨어? 일단 가보자. 그런데. 빨리 일어나. 엄마. 아유, 이거 봐. 에이, 가긴 어딜 가. 주란이 교통사고 났다면서. 아, 그런 거 없어. 엄마, 그럼 혹시 독해? 아, 저거 정말 독해. 응, 저거 아주 독해.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설마 며느리에게 돈을 뜯어내리고 연극을 했단 말입니까? 보아하니 며느리님이 눈치를 채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돈에 눈먼 시어머니 때문에 기막힌 일을 겪게 되는 이 가족의 사연이 궁금합니다. 무슨 경사라도 있는 걸까요? 혜경 씨 친정에 모처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조심해서 잘 갔다 와. 네. 그래, 고시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모처럼 신나게 놀다 와. 알았어, 언니. 저제, 어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형도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언니, 그러면 이제 저기 가볼게요. 그래. 저기 가자. 다녀, 은경아. 운전 조심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동생 은경 씨가 공부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약혼자 재훈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길인데요. 그날 밤 여정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은경 씨 커플. 자기야, 커피. 오랜 운전 때문에 피곤했던 걸까요? 재훈 씨가 커피를 흘리자 은경 씨가 뒷좌석에 있던 휴지를 건네주려 잠시 안전벨트를 푼 순간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사고. 두 사람 과연 무사한 걸까요? 은경아. 사고 소식을 들은 은경 씨 가족들이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입은 재훈 씨와는 달리 은경 씨의 상태는 꽤 심각해 보이는데요. 은경아, 은경아, 너 이러고 있어. 일어나 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여행길에 목숨을 잃은 은경 씨.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경 씨 형부 준석 씨가 재훈 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 형님은? 그래도 나중에. 그럴 필요 없어. 처제도 재훈이 네가 그러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심상찮은 두 사람의 대화. 대체 준석 씨는 재훈 씨에게 무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은경 씨의 장례를 마치고 보름 후 혜경 씨가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용태 씨가 할 말이 있다면서 자식들을 불러 모은 건데요. 근데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은경이 앞으로
보험금이 4억이나 나왔다. 4억이요? 니들 엄마랑 상의했는데 너희들한테 2억씩 나눠주기로 할까 한다. 죽은 막내딸의 보험금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겠다는 부모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은경이가 어머니 아버지 쓰시라고 남겨놓은 돈인데 저희 필요 없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아버지. 그래도 처제가 은경이도 그 돈은 두 분이 노후에 편히 쓰시길 바랄 거예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혹시 남매는 사망한 여동생의 보험금을 나눠주겠다는 부모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했는데요. 동생 목숨값과도 같은 보험금을 차마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가족끼리 살인도 나는 세상인데 참 보기 드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가족은 이 4억 원의 보험금 때문에 매우 기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며칠 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혜경 씨. 그런데 누군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주인도 없는 집에서 배달 음식을 잔뜩 시켜 먹고 있는 두 여자.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냉장고를 그냥 텅텅 비워 그냥 짜장면 시켜 먹고 있잖아. 언니 기차 타고 서울까지 와서 우리가 고작 이 중국 음식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 미리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좀 주셨으면은 제가. 아 예 그래? 서울 짜장면 그 양이 좋냐? 아유 부족해 부족해. 야 어서 치우고 물 좀 갖고 와. 응? 알아? 네. 난데없이 찾아와 트집부터 잡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불청객도 이런 불청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혜경 씨의 눈치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는 두 사람. 어째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너 그렇게 돈이 많다며?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동생 그 보험금도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나 가게 차리게 1억 원만 좀 빌려줘요. 네? 아니, 그건 저희 집안일이잖아요. 얘, 넌 어떻게 네 생각만 하니? 그러게, 그 돈 받아서 시댁 식구들 좀 챙길 생각을 해야지. 정말 너무들 하세요. 장례식장 멀다고 오지도 않으라고서 보험금 떼달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이유가 죽은 여동생의 보험금 때문이었다니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혹시 그 돈 몰래 받아서 딴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맞네. 애인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이나 된 돈 안 받지. 아가씨!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 이 돈을... 여보 나왔어. 왜 그래? 이 너 맞춘 줄 알았어 준서가. 아니 얘가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없는 애였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돈을 받든 안 받든 어머니가 상관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세요. 아니 저 여보. 동생을 잃은 며느리 심정은 헤아릴 생각도 안 하고 보험금부터 탐내는 시댁이라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혜경 씨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냉장고냐 쓰레기 소리냐 도대체?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우리 귀하신 며느님 대신에 쓰레기통 청소하고 있었어요. 왜요? 아니 어머니 제 예! 너 시험에 아침도 안 차려준 거 출근하니? 어머니 제가 지금 어머니 밥 차려드리게 생겼어요? 아 진짜 어머니 진짜 좀 너무해 진짜. 너 당장 가서 돈 받아오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네, 어머니. 저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에요. 고려? 만만치 않은 며느리의 태도. 우리 이러다가 시골 앞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이고, 봤어 봐. 아, 진짜 독해.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저게. 아, 어떡해. 시어머니도 이대로 물러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시어머니 영란 씨가 딸과 함께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아, 저 사돈. 안녕하세요. 사돈.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어이,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연락도 없이 그 어렵다는 사돈 댁을 찾아온 영란 씨.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갑작스럽게 사돈과 마주하게 된 혜경 씨의 부모님.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네, 저희도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라서요. 그건 그렇고, 아니, 사돈,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네?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 저 그 보험금 말이에요. 아내 애들이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알아서 주시는 게 어른된 도리 아닙니까? 기껏 사돈을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죽은 딸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말이었군요. 허허, 이거 참. 아,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그냥 예단을 제대로 안 해와서 내가 아직도 그냥 창피해서 밖을 제대로 못 나가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저, 그래서 말인데 저 그 예단 지금 하는 셈 치고 그 보험금 애들 주세요. 알겠습니다. 딸아이와 상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랑 상의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아들한테 주면은 그 집안일에 잘 알아서 쓸 겁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와 예단을 덜먹이는 영란 씨. 참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닙니까?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그날 저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거 죽으라고. 여보. 됐어, 나. 아, 여보. 하지 마. 어떻게 우리 집까지 찾아가서 그 돈을 달라고 해? 당신네 집안 식구들 진짜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여보, 동생이 좀 빌려 쓰고 갚는다는데. 아, 당신도 그 돈이 탐이 났구나. 뭐?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어? 네가 애초에 그 돈 받아왔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내가 정말 잘못 봤지. 당장 이혼해. 동생의 보험금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그래, 이혼해, 이혼. 누가 건넬 줄 알아? 그런데 시어머니 영란 씨 한 술 더 뜹니다. 이놈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쟤를 저렇게 그냥 내보내면 어떡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돈을 받고 하란 말이야, 어떻게든. 아이, 나도 몰라. 이 초능, 저 어디 화풀이야, 저기. 저... 아, 참, 이게 하나도 안 풀려. 그렇게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혜경 씨의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보험회사에서 왔습니다. 보험회사요? 네.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네. 대체 보험회사에서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김웅정 씨 보험금 4억 원 받으셨죠? 아, 네. 그중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요? 사고 조사 당시에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허위 사실이라뇨? 아니, 이게 무슨...
동생 은경 씨의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길로 혜경 씨 모녀가 다급히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동생 은경 씨의 약혼자 재훈 씨를 만나러 온 건데요. 자네! 자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자네 그날 음주운전한 거라며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우리 딸을 죽인 거야!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딸 살려내, 우리 딸 살려내라고. 엄마 그만해요. 엄마 그만해. 놀랍게도 사고 당시 재훈 씨는 음주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음주운전한 건 그렇다 치고 자네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자네가 보험회사에 그런 소리 한 거 아니야? 아, 저 아니에요. 네? 아, 저도 어저께 조사 받았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 제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설마? 아, 저 아니에요. 엄마. 얼른 따라와봐. 누군가 보험회사에 제보를 했다니. 혜경 씨는 뭔가 짐작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야, 이진서! 네가 그래 인간이야? 야! 이서아, 자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쁜 사람아!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 알고 있어! 이봐요, 사주! 아니, 남의 귀한 아들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너 여태 장모한테 맞고 살았어? 어? 당신이 보험회사에 말했지? 당신이지? 아... 그거 내가 그랬어. 뭐 잘못됐어? 아니 형님, 아니 어떻게 형님이 진짜? 아니 음주운전한 걸 숨기고 그렇게 보험금 받아가면 안 되지. 네? 야, 애시당초 네가 다 시킨 짓이잖아.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남편 준석 씨가 시킨 일이라니. 대체 이들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동생 은경 씨 커플이 여행을 떠난 그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아빠. 응? 은경 선생인데. 처제야? 사법고시 합격을 기념하는 여행 중 동생 은경 씨가 언니에게 사진을 보낸 건데요. 이거 봐. 은경아. 너무 재밌었겠다. 잘 놀고 있어? 지금 숙소 가는 길이야. 운전해서 가는 길이야? 재훈이도 술 마셨잖아. 어? 아, 대리 운전기사가 하도 안 와가지고. 아, 오빠가 운전 살살해서 가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운전 조심하고. 처제, 재밌는 시간 보내. 사실 혜경 씨 부부는 재훈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만 은경 씨. 그런데 준석 씨가 재훈 씨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냄새는 안 나는데 술 많이 마신 거 아니지? 아, 네. 딱 맥주 두 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형님. 아니, 그래도 나중에... 인사사고라 그 잘못하면 구속되는 거 알잖아. 그래도 은경이 너무 불편하고 보험금 문제도 있고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어? 재훈 씨에게 음주 사실을 숨기라고 했던 것은 바로 준석 씨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험금 2억씩 나눠줄까 한다. 보험금을 나눠준다는 말에 내심 기뻤던 준석 씨. 그런데... 아니야, 아버지.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내가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험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부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짜 사람 잘못 봤다. 당장 이혼해! 그래! 이혼해! 이혼하자고! 니들끼리 그 돈 갖는 걸 내가 가만 보고 있을 것 같아? 처제의 보험금을 못 받게 되자 준석 씨는 아내 몰래 보험회사를 찾았는데요. 네, 어떻게 됐어요? 아,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남편은 보험회사를 찾아가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제보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동승에 위험을 자초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남편은 당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음식점을 알려주며 그 날짜에 CCTV를 확인해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술집 종업원의 증언 그리고 CCTV에 술 마시는 영상 등이 모두 입증됐고요.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4억 원의 보험금 중 1억 6천만 원을 다시 반환하게 됐습니다. 동승자인 여동생에게도 40%의 과실이 부과된 것입니다. 보험금 반환 요구는 준석 씨의 제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네,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났나? 형님, 이제 와서 이럴 수 있어요? 예? 야,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한 네가 잘못이지. 장모님,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놈이 살인자라고요. 너 같은 게 남편이라고. 아이고, 괜히 우리 아들한테 야단들이었냐?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난 여동생 남자친구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여동생과 7년 넘게 만나오며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지내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적극적 선처와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편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는 이혼 소송까지 벌인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맙니다. 인간이 지나친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중심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이준석.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심이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